아직도 갯벌 한 가운데로 난 좁고 낮은 길로 육지와 인근 큰 섬으로 가는 외딴섬 주민들이 있습니다. 일종의 징검다리 길로 말을 탈 때 대문 앞에 놓았던 디딤돌인 노두돌에서 유래한 노두길인데요. 이곳에 많은 사연들이 담겨 있습니다.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섬으로 연결되는 길이 드러났습니다. 노두돌처럼 큰 돌을 징검다리로 놓았다 해서 노두 또는 노두길로 불립니다. 30여 년 전 포장돼 징검다리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. 7가구 10여 명만 남은 매도 주민들은 아직도 만조되면 고립됩니다. 300m의 노두길이 바닷물에 잠겨버리기 때문입니다. 물때가 좋지 않을 때면 인근 큰 섬 지인들 집에 자녀를 맡겼던 기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. 그걸 쌓아갖고 이제 아는 집으로 이제 가서 갖고 물때 이제 사날 때는 거기서 이제 밥 얻어먹고 갖다 주고 밥 먹고 그렇게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그러고 할 때 그랬어요. 20여 구가 모여 사는 토끼섬 토도 주민들의 사연은 더 아픕니다. 썰물때만 드러나는 노두길이 완도가 아닌 해남으로 연결돼 있습니다.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다릅니다. 좁은 노두길을 조금만 넓히고 높이면 밀물때도 육지 나들이가 가능한데 수십 년간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. 노두길을 높이면 조류 흐름을 막아 꼬막 양식 등에 영향을 준다며 해남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적어도 한 4cm 이상 올리려도 못하고 한 3cm를 긁어내고 다시 또 포장하라고 그랬다고. 그 서림이 얼마나 됐겠어요. 주민들이 갯벌에 돌을 놓아 만든 뒤 현재는 이처럼 포장된 노두길이 남아있는 섬은 전남에서만 줄잡아 수십 곳. 하지만 여전히 썰물때만 이용할 수 있고 그나마 위험표시나 조석표 등 안내판도 부족해 섬 주민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.